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한국일보. 재난문자 빨랐지만 갈 길 먼 지진 대응. 계속해서 중앙일보. 모든 대입 일정 일주일씩 미뤄진다. 또 조선일보. 내진 설계 안에서 피사의 아파트 됐다. 그리고 세계일보. 수시 정시 전형 일제히 일주일 연기. 다음은 서울신문. 전병현 내주 검찰 소환 앞두고 사의. 이번엔 동아일보. 국정원 넘어 친박으로 향하는 검찰 칼날. 아울러 국민일보. 전병현 사퇴 참담한 심정. 청와대 고위직 두 번째 낙마. 이제는 경향신문. 전병헌 뇌물수수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 마지막으로 한겨레. 경주와 포항 사이에 지진이 또 날 수 있다. 수도권도 안심 못해.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17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포항 지진과 함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에 오늘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네요. 이 소식도 주목됩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 드러났지요. 자, 그렇게 상납이 빈번하던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으로도 수상한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11월에 재단 계좌에 찍힌 기부금은 10억 6천만 원, 이어 12월에도 5억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맞는지,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노후자금으로 이른바 꽁쳐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컷뉴스가 몇 분 전에 올린 기사 살펴봤고요.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또 주말 날씨 함께 알아볼까요?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차츰 흐려져 낮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 오전에도 서울과 경기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외 전국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과 일부 내륙엔 눈이 내릴 수 있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0.5도, 대전 영하 2도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8도, 대구 12도 등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6도로 떨어지면서 주말 동안 한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전지기병 업데이트 월드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전지기병 벤지.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에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3명은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40억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네, 두 사람의 위상이 이병호 씨와 같지 않지요. 남재준 씨는 정권 초 국정원 수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이병기 씨는 훗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오늘 두 명에 대한 영장 발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보 권력에 대한 구속으로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처음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증언은 어제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끝내 기각됐지만요.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말마다나 참 나쁜 대통령의 시대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은 국립민복과는 무관했다는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치적 홍보에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동원됐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부산의 어떤 담벼락에 박근혜 각하 흉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 지워야 한다. 라는 내용의 논의도 무려 청와대 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정권 보위가 그들의 주 관심사였던 것이지요. 국민TV 맘마이스에서 이재정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아름다운 옷 입으시고 외교 성과가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죠.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장관들한테 하달을 하는 거예요. 각 부처 장관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라. 관계 장관들이 아니라 모든 부처 장관들이 홍보하는데 TV 출연, 그다음에 라디오 출연, 신문 지상에 뭐 인터뷰를 하는 방식, 그거를 바로 그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처럼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청와대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어디 가서 경제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송을 언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사전후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정말 촉각을 다투어 바쁠 시기잖아요. 경제 엉망이었죠. 대북관계, 외교 문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는데 대통령 홍보하시고 대통령 비판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거죠. 규모 5.4의 포항 지진 속보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55명이 부상하고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포항시 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있습니다. 향후 여러 조치에서 포항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포항시는 재난대책에 있어 최일선에 서 있죠. 국가나 광역단체는 성심껏 기초단체를 돕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복구와 시민 지원이라는 당면 대응은 중앙에서 지시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단계로 보면 포항시가 맨 앞줄에 있고 경상북도가 그 뒷줄에 있고 맨 뒤에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그 다음에 여타 관련 기관들이 뒤에 서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향후의 여러 조치도 포항시가 우선되고 포항시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수능 연기 같은 전국적인 문제도 포항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처럼 다른 문제는 더욱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포항은 인명피해 못지않게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의 주택 1000채, 상가 약 8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규모 3.0 이상의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진공학 전문가들이 행정안전부 그리고 포항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북구 흥해읍의 대성아파트였습니다. 대성아파트 6개 동 가운데 2개 동에서는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고 1개 동은 바닥이 들리고 4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빈 공간이 보였는데요. 외벽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시기는 대성 아파트가 완공된 이듬해 1988년부터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북구에만 이처럼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가 약 40곳에 이릅니다. 공학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건물들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원전 포항 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포항 지진의 에너지는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인 7.0 규모 지진 에너지의 250분의 1에 그친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한 오늘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원전은 이상 없었고 학교와 주택 그리고 아파트는 취약했다 이거였습니다. 원전 홍보대사를 방불케 하는데요. 이런 확신의 배경은 무엇일까? 한 달 전 미디어 오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역대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문지면 광고를 가장 많이 배정받은 매체는 그런데 단연 조선일보였습니다. 올해에만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의 한국수력원자력의 광고 약 8천만 원어치가 실린 것입니다. 이건 알고 조선일보 기사를 접하셔야겠네요. 한편 월성 원전 1호기를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와 이번 포항 지진 진원지의 거리는 약 40km에 불과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이 넘었었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모두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고 이 양산 단층대에는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내곡동에 건물과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검찰은 이 내곡동 자택의 매입 자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40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드러난 청와대 상납 특수활동비 40억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으며 친박기의 핵심 실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가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검찰에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특수활동비에서 1억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 네, 한마디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친박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한 상태인데요. 두 사람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있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명예로운 퇴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박 진영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됐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선배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수집해서 의원들 보고 표결해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저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들이 그 두 분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봤을 때 거의 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모습이 명예롭게 나가게 해드리는 것이. 다스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업체 다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있죠. 지난 2008년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으로 불렸던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다스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120억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120억은 17명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계좌 약 40개는 모두 차명 계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심이 갔던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 정호영 특검이 종료되자 120억 원은 다스로 다시 입금됐습니다. JTBC의 취재 결과 이 계좌의 주인, 이들 17명이 누구인지 모두 확인이 됐는데요. 다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리과장 이모 씨였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이모 씨의 친인척들이고요. 명백한 차명 계좌였던 것입니다. 그 이모 씨가 실소유주일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리과장이. 예. 네. 이모 씨는 2003년 당시 다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돈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모 씨는 2008년 초 다스 측이 요청해 와서 120억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다스는 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시기는 BBK 특검, 즉 정호영 특검이 진행 중이던 때죠. 그런데 당시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비자금 120억 원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측근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자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직에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병헌 수석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파이! 지진이 닥쳤을 때 1년 전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주요 시설의 방제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진 발생 다음 날이 돼서야 그것도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에서 딱 1분 10초간 지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 사드 관련 발언은 3분 34초를 발언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를 찾은 건 지진 발생 8일 후였습니다. 1년 후 문재인 정부. 문 대통령은 지진 발생 19분 뒤 전용기에서 위성전화로 지진 상황을 처음 보고받고 긴급 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이로부터 10분 뒤 원전 등의 피해가 없다는 2차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오후 3시 반쯤 성남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이동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항 지진 피해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 하지만 지진 발생 2시간 만이 지난 시점까지 홈페이지 접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시간은 오후 7시 53분. 발생 시간보다 9분이나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진동의 원인을 알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1년 후 문재인 정부. 기상청은 포항관 접수를 통해 3초 만에 지진을 감지하고 긴급 재난 문자는 다시 4초 후인 오후 2시 29분 57초에 발송됐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 기상청의 지진 대응 매뉴얼은 밤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아라 라는 이런 황당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장관들은 꿀잠을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후 문재인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들에 대해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자 구조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 지진 발생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는 일제히 문자 발송 등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는데 특히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남탓 대응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개 단층을 조사하는데 1억 엔, 그러니까 10억이 듭니다. 박 장관은 또 지진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면피성 발언을 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내가 장관으로 있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국민도 안전도 없었던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누구랄 것도 없이 터져나오는 한마디. 이게 나라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평가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정부였다. 이렇게 말이죠. 김용민 파일 오늘은 SBS, KBS, 연합뉴스TV, JTBC, 채널A 뉴스를 발주했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회식 절대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골리라를 통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의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식님, 어제 여야 지도부가 포항을 찾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아이들한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발 얼굴만 비추려 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지연님, 원전을 날 것 그대로 직접 보고 점검한 사람이 있나요? 믿을 만한 분들이 이야기해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전을 예찬하는 특정한 매체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런 뜻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민님, e스포츠협회는 누구 것인가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촌철살인 부탁드려요. 네, 뭐 조만간 검찰에서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난 월요일 북한 군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했지요. 당시 북한군 4명은 귀순을 시도하던 북한 병사를 향해 권총과 AK-소총 40발을 쏘았는데요. 이에 야당은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추격조가 총을 쏘며 군사 분계선 MDA를 침범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 교전 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도록 보고한 국방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잘못 보좌한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예를 들면 이 정전협정 위반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제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든지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중화기를 철수시키고 남북 간의 위기관리 체제를 만들어 판문점을 판문점답게 운영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그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인 교정규칙을, 그것을 이제 평균적 국민정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평균적 국민정서하고 이야기하는 동네입니까 여기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7개월 미수습자 5명 가족들이 내일 목포신항을 떠납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된 이후 미수습자 수색을 8개월째 이어왔지만 끝내 5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내일 위령제를 마지막으로 세월호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5명은 미수습자가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 학생이던 박영인 군과 남현철 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그리고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제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세월호 미수습자 남현철 군 아버지 남경원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들은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 주신 평생 갚지 못할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5 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주최로 종교인 과세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계 일부는 세무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할 수 없도록 국세청 훈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맡은 정서영 목사는 과세를 명분으로 종교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박득훈 목사는 목사들이 제멋대로 쓸 수 있는 판공비 또 다른 의미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제 녹화된 국민TV 종교비평 팟캐스트 쇼 개불리게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이 돈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동안 써왔던 돈에 대해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더러운 돈을 감추고 싶은 욕망. 네. 목사님들이 무슨 좀 룸사롱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모를 일입니다. 2008년인가요? 소망교회 간접세습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20%를 담임 목사님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게 80억입니다. 20억. 와. 1년에. 예, 그 80억이 이제 결국 그 자기 아들 교회로 흘러갔어요. 아들 교회. 그걸 소득으로 안 잡으려면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회에서 80억을 법인카드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다 조목조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아. 한편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인이 일반 납세자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종교인 소득은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공제 범위가 최대 80%까지로 넓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 혜택은 저소득자에게 1년 동안 최대 2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오늘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세 사람의 성만 나열해 보니까 이남이네요.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 같아서요. 저는 성우 은정 씨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수많은 시절 아름다운 시절 잊었니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마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